166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가려번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로그 3의 가로 8 마이너스 x. 자, 뭐부터 해야 되냐? x가 진수 자리였으니까 진수 조건 먼저 봐야 진수 조건.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 8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된다. 진수 조건.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겠네. 진수 조건. 이거 중요하고,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방식 풀어야지, 얘. 자, 얘 보니까 문제가 뭐냐. 아, 밑이 다르네. 얘는 3분의 1이고 3이고. 그러면은, 보니까 3으로 맞춰졌네. 이거 3분의 1이. 3. 그러면 3분의 1이 3으로 어떻게 맞춰졌냐면은, 여기에서,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요거거든?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 거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3x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은 밑이 이제 맞춰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없애버리면은 결국 뭐냐? 얘랑 같다. 그래서 x 플러스 4는 8 마이너스, 그럼 이항해. 이항하면은 2x는 4. 그럼 x는 2네. 그러면 x는 2는 요 안에 들어가지. 보면은 그래서 해가 된다. 가로 2번 로그 루트 2 가로 x 더하기 2는 로그 2 가로 x 더하기 1 더하기 2. 자, 뭐부터 해야 된다? x가 진수자였으니까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해야 된다. 진수 조건. 그래서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2고, 그리고야 x 더하기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통 범위는 얘네 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게 이제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 나왔지? 그 다음 이제 방식 풀자, 방정식. 방식을 풀려면은,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밑이 루트이고 2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2로 맞춰줘야지, 2. 그러면 루트 2는 2로 맞춰주면은, 2의 2분의 1제곱에 가로 x 플러스 2지. 이제 방식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는, 얘 이제 밑이 2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얘가 문제지. 그 얘도 이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 그러면 2의 제곱이 4가 된다, 4.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면은 분모로 간다고.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1 로그 2가 돼. 로그 2의 x 플러스 2라고. 그 2분의 1분의 1은 2지, 2. 그러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되냐? 여기 로그 앞에 1이야. 그럼 얘도 로그 앞에 1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풀수 있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요 2를 다시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보내니까 뭐가 되냐?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가서. 그래서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은 로그 2의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요 2분의 1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거지. 자, 요거는 로그 2의 그 요건 이제 로그의 합이니까 얘랑 얘를 곱한다고. 그러면은 4 가로 x 플러스 아 그럼 이제 세팅 됐네. 그밑2 같고 그러면 이제 진수끼리 같으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4 가로 x 더하기 1. 그다음에 전개. 그럼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4x 더하기 4. 그럼 x는 0이야? 그럼 x 하나밖에 0이네요.
그러면 이제 0이, 그러면은 0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지, 진수 조건. 답이 X는 0이 된다. 167번. 방정식 로그 가로 X제곱 빼기 1의 2는 로그 가로 X 더하기 11의 2다. 해를 구하라. 이거는 X가 밑에 있네? 근데 밑에 조건도 밑 조건. 조건. 그밑 조건 들어가서 X제곱 빼기 0보다 커야 돼. 커야 되고, X제곱 빼기 1이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X 더하기 11이 0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11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되면 안 되는 거를 좀 먼저 쓰자고. 그러면은 X제곱 빼기 1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안 되고, 또 얘, X에다 11을 더하면은 1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돼. 일단 안 되는 거 먼저 쓰자고. 안 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위. 자, 범위를 쓰면은, 자, 먼저 얘. 자, 얘를 보면은 X제곱 빼기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지. 자, 그 다음 요거는 X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수직선에다 그리면은 1,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그 공통의 범위가 어디냐? 공통의 범위 여기지. 여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요거, 여기, X는 1보다 크다. 여기 있네. 또는, 요거지, 요거. X는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세 조건. 미세 조건. 아, 그니까 이게 미세 조건이 진수의 조건보다 더 복잡하네. 이게 1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풀어야지. 이제 진수가 2로 같으니까, 진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지. 밑이 같으면 돼. 그 요거 풀어. 그 요거 풀면은 이항해. 이항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아, 여기다 쓰면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냐. 그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3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고, x는 4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되는 거지. 그래서 해가 다 돼.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해가 두개다 된다. 168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가로 1번. 로그 2의 X의 가로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는 0이다. 그러면은 이거 보는 순간 그거네. 수학 본능의 발동해야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를 T로 치면.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X가 진수 자리 있잖아. 그럼 이것부터 해야 돼. X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자,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면, 그러면 요 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이거는 로그의 밑도 아니고 지수도 아니니까, 진수도 아니니까. 그래서 T는 이제 모든 실수야. T는 모든 실수인데. 자, 그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된다.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아니, 마이너, 아니, t 제곱 2t가 아니라 t 제곱은 t구나. t 제곱 t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1이야. 그러면 t가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 또는 로그 2의 x는 1. 그럼 x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여기에서 x는 2의 1제곱이잖아. 2의 1제곱. 따라서 뭐가 되냐, 이거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 또는 2가 된다.
x는 4분의 1 또는 x는 2. 그 다음, 아, x는 있었지. x는 2.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야지. 0보다 크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가 된다. 가로 2번. 로그 3 가로의 제곱 더하기 로그 3x의 제곱 빼기 15는 0. 자, 수학, 아, 일단 x는 0보다 커야 되고. x가 진수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수학 본능이 발동하지.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t로 치환해서. t는 이제 모든 실수고. t는 0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도 되지. 로그의 진수도 아니고, 밑도 아니니까. 그리고 치환을, 아, 치환.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얘는 t에 제곱되는 거고. 얘는 뭐가. 그러면 우리는 로그 3x를 t로 치환한 거고. 그러면 이거 제곱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로그 3의 x 제곱에서 제곱을 앞으로 내려보내. 그러면은 2 로그 3x가 된다고. 그럼 뭐가 되냐? 2t가 돼, 2t. 2t. 그다음에 빼기 15는 0. 아,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러면은 t 플러스 5. x가 아니라 t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t는 마이너스 5 또는 t는 3이야. t는 3. 그럼 t는 뭔데? t는 로그 3x지. 그럼 이제 다시 집어넣어. 그럼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5 또는 로그 3의 x는 3. 그럼 x는 여기서. 그럼 x, 여기서 x는 3의 마이너스 5제곱 또는 여기서 x는 3의 3제곱, 3의 3제곱. 그러면 이거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3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243분의 1 또는 x는 27. 이렇게 쓰면 되겠다. 가로 3번. 가로 3번. 1 플러스 로그 2x 가로의 제곱. 빼기 3 로그 2x의 제곱 더하기는 0. 일단 x가 진수에 있으니까 x는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환을 해야지. 치환. 그럼 이제 수학 본능을 발휘. 로그 2x를 우리가 이제 t로 치환한다고. t로 치환. t로 치환해서 풀면은 얘는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자, 요게 문제다. 그왜 문제냐? 여기 제곱이 있잖아. 제곱 있으니까, 여기에서 x 제곱이 앞으로 내려와. 내려오면은 곱하기가 되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6 로그 2의 x가 된다고. 3 곱하기 2가 6. 그거 뭐가 되냐? 마이너스 6t가 돼.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요거 전개.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빼기 6t 더하기 2는 0. 동량 계산.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럼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3은, 아니, t 플러스, t 마이너스 3이 되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3이라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x 값이니까 t가 예지 로그 2의 x.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로그 2의 x는 1 또는 로그 2의 x는 3이 되네. 그럼 x는 얼마냐 여기서? x는 2 또는 x는 2의 3제곱이니까 8이 되네. x는 2 또는 x는 8이다. 이거 x가 이제 0보다 다 크지? 그러니까 답이 된다. 다음 가로 4번. 가로 4번. 로그 3의 9x의 가로 제곱 빼기 3 로그 3x 빼기 6은 0.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x는 0보다 커야겠고, 진수자리 있으니까. x 0보다 커야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로그 3의 x로 뽑아내야겠네. 로그 3의 x로. 그럼 이제 문제, 9가 문제지, 9. 그래서 얘를 로그 3의 x가 나오게끔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9하고 x를 분리시켜야지. 그래서 로그 3의 9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이렇게 쓸수 있다. 나왔네, 로그 3의 x. 나왔잖아. 그럼 로그 3의 9. 로그 3의 9는 2지 2. 그러니까 2 더하기 로그 3의 x라고. 2 더하기 로그 3의 x. 얘가. 그래서, 요런, 그럼 이거 지우고 뭐가 되냐면은, 2 더하기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3 로그 3의 x 빼기 6은 0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 그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t의 제곱 빼기 3t 빼기 6은 0. 그 2차 방식이네. 전개.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 빼기 3t 빼기 6은 0. 동전 계산.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 그러면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1이네. t는 마이너스 또는 1. 그러면은 t가 뭐냐, t가. 로그 3의 x지? 그래서,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2 또는, 로그 3의 x는 1. 그럼 x는 얼마야, x는? x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또는, x는 3의 1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x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 9분의 1. x는 9분의 1 또는 x는 3이 된다. 3. 그럼 이제 x가 0보다 크니까 둘다 답이 되겠지? 둘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 x는 9분의 1 또는 x는 3. 좀 쉬었다 하자.